광진구 중곡동에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둥지가 마련됐습니다.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데요. 이 청년 사업가 양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공공 원룸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도전숙,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라는 뜻입니다. SH공사가 공급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광진구가 입주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맡았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은 그게 과연 창업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거처가 이제 숙소가 마련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동생활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과거에 공동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점이 많다. 광진구 도전숙은 지상 4층 규모로 전용 면적 최대 28제곱미터 원룸 16호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층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은 입주자 간 소통 공간이자 사업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원룸 보증금은 25제곱미터 기준 1,200만 원에 월세는 약 15만 원 정도. 주변 시세가 같은 보증금에 월세 5,60만 원 선인 걸 감안하면 반값도 되지 않는 셈입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년씩 최대 2번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비해 상업시설이 적은 광진구에 젊은 사업가들이 늘어나는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 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